수아의 일기. 2023년 5월 1일 날씨 아주 맑음. 안녕. 안녕. 첫사랑의 일본 가기 전 마지막 영상. 드디어 일본 간다. 너무 좋아요, 이유나 씨. 오늘은 일본 스케줄을 위해 출국하는 날. 처음 가는 해외 스케줄이라 그런지 멤버들 모두 들떠 있었다. 그러면은 다녀오겠습니다. 면세점에 가서 간단하게 쇼핑도 했다. 서연이는 뽀로로 젓가락을 샀다. 흐비니키님이! 내가 100% 챙긴 거. 일단은 식구를 미리. 일단 식구를 미리 넣어. 밥 먹는 게 너무 진지해. 여러분, 우리 멤버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기내식 먹겠다고 지금 젓가락 나누고 있어. 기내식을 먹기 위해 멤버들과 함께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까지 준비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드디어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처음 타는 비행기라 두근두근했다. 나 일식 먹어보고 싶어. 우리 너나 먹을까? 일식 다른 거 해가지고. 일본 가면 우리는 아 일본 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치. 나도 그럼 한식 먹어야겠다. 맞아, 한식 무조건 먹어. 양식은 어디서도 먹을 수 있어? 맞아. 양식은 솔직히 한국에서 맨날 먹을 수 있고, 일본 가면 가봤는데 양식이 없겠습니까? 중앙에 식사 시간. 그리고 드디어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됐다. 멤버들은 깜짝 카메라를 빠르게 눈치채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 먹어볼게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 아니 저희 엄마가요, 저한테 고추 사먹고 불닭볶음면 사가라는 거예요. 거의 가가지고 무조건 생각할 거라고. 처음 먹는 기내식이라 기대했지만 그냥 봐. 고추장을 뿌려 먹으니 더 맛있었다. 고추장. 엄마 말대로 고추장을 사올 걸 그랬다. 뜨거운 파인애플 누가 먹어요? 따뜻한 파인애플 진짜 좋아. 마음이들은 뜨거운 파인애플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 사전에는 뜨거운 과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저 어제 서윤이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저 진짜 어제 완전 안 신난 척 했지만 엄청 신났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살짝 신나요.
그 진짜 억울한 게 여러분들 아니 저희한테요. 저희한테 기내식 먹을 때 이제 수저가 안 나온 수저하고 젓가락이 안 나온다고 각자 챙겨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각자 지금 다 챙겨왔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먹다 보니까 웨이저님한테 수저 주는데요? 이게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웨이저님들도 몰랐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난 수저가 있다고. 굉장히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와 나 진짜 내가 속다니 정말이지 너무 분했다. 메이저님이 사과의 의미로 깐풍기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이런 깐풍기 하나에 넘어갈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 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단순한가 보다. 진짜 이걸 속다니.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민망했지만 첫 해외 스케줄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다. 수아 일기 끝!